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그리고 한국지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 주민입니다. 원래라면 이 한국지리 영상은 제가 보통 수업용으로만 거의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왔습니다. 저 앞에 지금 저한테 이번에 고의 구월개 있습니다. 한국지리 구월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얼마나 빨리 풀수 있는지 한번 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제가 뭐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1번. 1번 클리어 했고요. AD 2번 문제입니다. 수치. 자, 2번 해결했습니다. 2번. 야, 어느 섬인데. 또네요. 자, 1번 맞고, 2번 맞고, 아, 네. 종합해양이 아니고요. 자, 3번 해결했습니다. 시민특공원에 석회서, 그리고 조경이 많이 보이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흉무원이니까 석편현장이 1번이네. 자, 4번 해결했습니다. 네, 확인했고, 해안당구랑 고위평탄면에 집안 6개네, 그쵸? 네, 이거 말고는 뭐, 따로 없는 것 같고, 생수면 상승이 아니죠. 하락이죠. 바람 갈려놓고, 조류 바람 갈려놓습니다. 5번 해결했고요. 6번 갈게요. 6번, 다문화 외국인 소속 사항입니다. 자, 인터넷 지도 중에서 부탁합니다. 네, 이해는 확실하고요. 지역 내에 이곳의 상황으로 프로 손님 중이죠. 외국인 비용 유송도는 좀 어색하고요. 이곳은 속성 정보죠. 공간 정보라기가. 3번, 네, 6번 해결했습니다. 동향을 따냅시다. 바람 잠기네, 그쵸? 바람은 국서에 많이 들어오고, 나는 남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가는 1월, 남은 7월. 자, 하나로 적고, 높지 않고, 빈걸 함유량이 경향성적, 그쵸? 그런가 보다. 아니고, 네. 7번 해결했습니다. 네, 7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거 봅시다. 자, 모세기죠. 가, 근육. 나는 못하게 나왔고요. C 지질공원 됐고요. 자, 8번 풀었습니다. 7번 아까 풀었었고요. 그다음 지역을 구분성. 네, 9번 같은 것들이 좀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라도 앞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죠. 최난월평균기온, 평균기온이죠. 평균기온. 강수량. B가 가장 강수량이 작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강수량이 적다. 이게 B겠네요. 가장 따뜻한 곳은 C이고, 가장 평균이 낮은 곳이 A일 수밖에 없네요. 2이신가요? 네. 9번 해결했습니다. 특징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A가 가장 춥겠지. 가장 편안한 평균이 낮을 거고, 그리고 워낙 강수량이 제일 좋은 곳이 B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C는 뭐 용평균도 높고 강수량이 많으니까요. 동종발 현실 중심이고요. 자, 집촌 같은 경우는 산촌보다 가옥 경지 결합도가 낮죠. 네, 집촌이니까. 집촌은 멀잖아, 평균적으로. 이것은 보존의 기회 당연히 기여하지. 자, 그리고 소통은 가능하게 도움이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기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0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1번 볼게요. 자, 도시와 도시의 경관입니다. A는 도심, B는 주변 지역이고요. 외곽 지역이고요. 그러면 이 외곽 지역의 특징을 보는 거니까, 바로 답 났네. 그렇죠? 네, 10번 얘기를 했습니다. 11번 얘기를 했고, 가나 볼게요. 가나가 동지, 나는 여름에 왔으니까 당연히 폭염이 있고, 가는 건조할 때 좀 있고, 아예 건조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봄에 약간 있고, 여름에 보일 거니까 형상이네요. 배설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본사에 가는 걸로 해서 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폭염이니까, 뽕뽕이 잘 되고 숨을 잡혀야 되니까 안 나가겠네요. 기억도 있으네. 10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정수권 대충 말은. 네, 아주 특이한 그런 거죠. 중간 북부에 많고, 대충 말 좀 남쪽에 많고, 남쪽에. 수량이 적겠죠. 동기화 시간 느리겠죠. 가는 나보다 태풍 영향력을 적게 받죠. 나는 가보다 남쪽이니까 천연 평균 높죠. 그리고 나는 좀 더운 데니까 서선이 발생 시간 늦겠죠. 네, 5번이 다른 거고. 13번 해결했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봅시다. 사빈석 코스 시스템 6개도. 자, 일단은 A는 석호하고, 이건 못됐고, 석호는 확대된다. 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다음, 사주가 연결된 성이, 사주가 성장해서, 어쩌?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병은 당연히 희석적 형태죠. 그리고, 정은 분산되는 곳이니까, 아니가지고 모여지는 곳이니까.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석호가 일반적으로 뚫어주죠. 일병입니다. 충청권에 14번 얘기했고, 15번 갈게요. 그리고 이 가는 수로 나타낼 것이다. 일단은 가는 고 차일 거고, 나는 좀 저 차일 것 같아, 그죠? 아니고, 나는 가보다 중심이 다양하지 않을 것이고요. 나는 가보다 배우지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고요. A는 B보다? 아니지. 네, 저 차니까. 고차니까요. B는 A보다? 나쁜 방법만 설명하고 싶다. 일단 계속 좀 볼게요. 아, 의료정화병원이구나. 아, 저 반대로 이상하게 봤습니다. 네,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봤네요. 그리고 기간에 수를 묻는 것이다. A는 의원, B는 종합병원. 아, 그래도 뭐, 그러네요, 그죠? 가가 더 인구 많을 수 밖에 없지. 그 다음에 놓고, 신분의 기능이 다양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눌 것이다. A는 B보다 이동 거리가 멀 것이다. B는 A보다 1을 평균 방문자가. 그리고 기관당. 그렇죠? 자, 일단 15번도 뭐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아, 16번입니다. 네, 토론방송 장면이고요. 봅시다. 개발 방식. 완전 철거하는 거라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철거 방식이니까 투입 자본이 많겠지. 유출도 많고 중공을 하면 안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것이니까 돈은 좀 덜 들어가겠는데 이주율 낮으면 아니고 중공을 하는 것만 없고 출장 경험 없지 않죠. 네, 16번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광고지 일부다. 네, 기후 변화 설명으로 잘못했어. 됐죠? 일단은 복잡한 유통을 될 수 있을 거고, 품질 좋고, 당연하죠, 뭐. 그리고, 지속표시제로 예를 들 수 있고, 쌀, 아니에요. 자,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쌀은 조금 줄어들죠? 4번이 답이고요. 17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차, 4차 비교하는 거네요, 그쵸? 네, 상향식 맞고요, 기후에. 성장 거점 방식. 아니에요. 거점 아니죠. 그리고, 가나다보다 효율성 강해야지. 네, 혈성을 강조하고, 아, 상향식은, 아, 반대로 생각했네요. 하향식이, 상향식이죠? 가, 기억 틀렸죠? 나는 가보다 참여도 없다. 네, 맞습니다. 18번 해결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력, 태양광, 풍력인데, 일단, 영남이랑 전남에 만들려면 태양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경북이랑 제주도랑 여행이 많이 풍력이 있겠네. 조력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이 아니면 하는 거면. 가는 도서관만 아니고, 나는 일조량 많은 지역에서 생산 유리한 풍력이랑 관련이 없죠. 나는 가보다 주택 설치하면 좋죠. 태양광 주택에 설치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풍력보다는 가가 좀더 태양력 그 소음이 적으니까 그렇죠. 딱 네, 5분이겠네요. 19분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풍력은 태양광 뭐 발전하는 소리가 나잖아, 그렇지? 자, 화석 에너지 소비량 변화 나타낸 것이다. 석유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고 더 최근에 개발된 게 천연가스. 원래만 왔던 건 석유, 그다음 석탄. 가는 대부분 생천 아니고, 운동장 기술 아니고, 수소농용 연료 아니고요. 자, 가는 다보다 그치 배출이 적겠죠. 그리고 가는 다보다 성형식이 이르지 않지. 20번 해결했습니다. 아까 그 15번이 좀 헷갈려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고차, 저차라고 되어 있고요. 훨씬 더 이게 그 많은 거죠. 아, 일단은 네, 종합병원이고 이게 의원이겠네요. 네, 가면은 이제 A가 종합병원이고 B가 의원이니까 종합병원이 방문 한다는 데 이건 뭘 거죠? 네, 네, 해결했습니다. 네, 끝난 걸로. 답변 A보다 A보다. 그치, 의원 보통 이제 동네 병원을 종합병원도 더 많이 가니까요. 그쵸? 네, 다 해결했습니다. 네. 자, 7분 걸렸고요. 7분 걸렸네요. 자, 다 풀었죠? 네, 다 풀었습니다. 네, 확인되셨을 거라 생각되고. 자, 한번 매겨볼게요. 네, 답안지 보면서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번에 네, 2번 맞고요. 자, 2번에 네, 1번 맞고요. 자, 3번에 4번 맞고요. 4번에 1번 맞고요. 5번에 3번 맞고요. 네, 계속 패스할게요. 자, 6번에 3번 맞고요. 자, 7번에 네, 5번 맞았고요. 8번에 2번. 9번에 1번. 자, 10번에 몇 번이었어요? 네, 4번 맞네요. 네, 가겠습니다. 11번 1번 맞고요. 자, 12번에 네, 2번이었고요. 자, 13번 5번. 14번에 3번이었고요. 15번 네, 4번. 네, AB는 좀 늦게 봐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저거요. 그다음 16번에 2번이었고요. 17번 4번 맞았고요. 18번 5번. 그다음 19번에 5번이었고요. 네, 다행히도 별 긴장감 없이 다 맞았네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한국지리 풀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풀이에 딴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아디오스.